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6페이지 보시면 집안 조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조사 파트입니다. 앞전 시험은 집안 조사 쪽에서 표준 간입 시험 가지고 49페이지에 보시면 표준 간입 시험 가지고 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을 지문을 네 줄을 썼고 한 줄을 이 집안 조사 파트 있죠? 토지리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핵심 포인트는 46페이지 있죠? 이 내용을 정확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그래서 이 집안 조사에서 이제 지중 응역과 관련 집안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공부 학습을 할때이 사질, 모래 집안 개념하고 이 점토를 우리가 비교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을 내면서 답의 유도를 이제 여기입니다. 불교란 시 모래는 불교란 시로 채취를 할수 있네 없네 이것을 이제 답을 우리가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질하고 이 점토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중 응역 분포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응역. 자, 지중 응역 분포. 자, 지중 응역 분포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개념이죠. 자, 기초를 통해서 이 기초판을 통해서 자, 이 상부의 하중이 자, 밑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밑으로 전달이 되면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돼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중해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침하가 될까?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지중 응역이 발생을 합니다. 집안에서 자,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사질토의 경우는 이런 형상으로 발생이 된다. 바로 하살표 길이가 지중 응역의 크기예요. 하살표 길이가 지중 응역, 땅 속에서 생기는 응역의 크기예요. 자, 응역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했죠? 응역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생기는 뭐다? 힘을 응역이라 해요. 응역. 그러면 지중 응역 크기의 개념이 사질토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중앙부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주변부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사질 지반은 그래서 이 중앙부가 최대가 됩니다. 중앙부가 최대가 되면서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나는 유형의 개념이 됩니다. 안 되면 외우시도 됩니다. 사중대.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생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초판 밑면과 닿는 압력을 압력 또는 접지압이라고 합니다. 접지압. 그러면 지중 응역 분포하고 접지압 크기는 같이 가는 게 압력은 접지압 크기는 같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크기로 생기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압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접지압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압이나 지중응역 크기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사중대 중앙부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같은 땅속이라도 지반의 밀실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 모래를 통에 딱 넣고 놓으면 어떻게? 옆은 흘러내려 버리죠. 그래서 주변부가 약한 겁니다. 주변부 개념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고 점토 지반은 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점토지역은 반대입니다.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점토 지반의 지중력 크기는 주변부가 최대가 돼. 그래서 이 지반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네. 그래서 점토 지반은 중앙부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최소. 주변부가 최대로 발생이 됩니다. 주변부가 최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 사질토는 사람으로 비교하면 강호동 같은 힘센 분들이 어떻게 센터에 놓여있고 약한 분들이 주변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점토지반은 주변부가 더 지중응력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건물의 치마 형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건물의 치마 형태 개념. 치마 형태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사질 지반의 경우는, 자, 그러면 센터에서 많이 받쳐주니까 잘 치마가 안 됩니다. 약한 곳이, 지중응력 크기가 적은 곳이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잖아요. 받쳐준다. 매트리스 위에 사람이 올라탔는데, 밑에 센터에는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주변부에 뭐 국민약골인 뭐 이윤석 씨나 이런 분들이 버티고 있어요. 누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윤석 씨 처지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사질 지반에 건물을 이렇게 축조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의 양단 부분의 치마 형태가 커지는 거예요. 치마 형태는 건물의 양단 치마가 커지는 거예요. 건물의 양단부가, 양단이 치마가 커지는 게, 치마가 크고요. 그 반면에 점토 지반의 건물을 짓게 되면 센터 중앙부 치마가 커지는 게, 중앙부 치마량이 큽니다. 얘는 건물의 중앙부 치마가 커요. 중앙부 치마가 크게 생기네. 그래서 자 이겁니다. 지중응력 크기하고 치마 형태는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약한 부분이 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실 때막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표 내용이 있죠. 뭐 이건 이미 다 출제됐고요. 표 내용 가지고 계속 내게 될 건데. 이건 이미 다몇번 출제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내용에 돌아가면서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불결한 시로 채취 여부를 답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거다 틀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무슨 안밀 속도 나오죠? 안밀 속도. 자, 안밀 속도 개념. 안밀 속도, 치마 속도 개념 되죠? 안밀 속도, 안밀이라는 것은 이것을 안밀이라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 페이지 47페이지 용어 정리의 4번에 보면 안밀에 대해서 해놨어요. 안밀 우측 상단에 4번 제하에 의해서 간격수가 제거되어 지반이 압축되는 거예요. 압축되는 현상. 그럼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을 뭐라 했겠습니까? 제하입니다.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이에요.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제하가 됩니다. 제하. 그러면 보통 이거면 흙 속에는 간격수 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 간격수가 있기 때문에 하중을 가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합니다. 안밀. 그래서 안밀을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강귤 하나 사가시고 귤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르세요. 하중을 가에 누르면 강귤 물이 즙이 쫙 빠지면서 강귤이 압축되면 그게 무엇이다? 안밀입니다. 안밀. 그래서 자 그래서 안밀 속도는 자 누가 빠른가 하면 사질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생겨. 그 반면에 얘는 안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안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투수성, 물빠짐성이거든. 투수성 또는 투수계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투수성, 물빠짐성. 집안에 물이 얼마나 잘 빠지나 빠짐성을 얻는 게 투수성인데, 투수성하고 안밀 속도하고 비례관계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자, 이 사진이죠. 그래서 얘가 크고 투수성이 좋으니 이게 적죠. 그래서 이 점토는 안밀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침하량 개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밀 속도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침하 속도 또는 안밀 속도.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기출된 거하고 표현해 줄게요. 이거는 이미 기출됐고요. 이것도 기출됐고. 자,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기출된 건 아마 옳게 나와. 답이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된 것들은. 그럼 새로운 것에서 답을 계속 유도시킬 겁니다.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침하량. 자, 침하량은 그래서 이 안밀 속도는 얘가 안밀 속도 또는 뭐 침하 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밀 속도 또는 침하 속도. 그래서 침하량 개념은 자, 보통 자, 이 사질이 적습니다. 점토가 크게 됩니다. 점토 부분이 커요. 그럼 침하량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뭔가 뭐 건조 수축량이에요. 건조했을 때 수축을 얼마나 하느냐. 건조 수축량은 누가 큰가 하면 점토가 커요. 얘가 크고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두 개가 비례관계예요. 요두 개가 비례관계.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점토가 어떻게, 자, 여러분들 뭐 논바닥이나 호수바닥 이런 게 물이 마르고 나면 찢어지잖아요. 건조 수축량이 커요. 근데 모래는 건조 수축량이 어떻게? 적습니다. 모래바닥이 갈라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바닥은 갈라지지만, 그래서 건조 수축량하고 침하량하고는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부 마찰각. 자, 내부 마찰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이에요.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찰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본인이 흙입자라 생각하고 문대 보시면 돼. 모래를 또 배울 수 없으니까 집에서 대체 가능한 왕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토는 밀가루로 하셔가지고 얼굴에 문대 보면 누가 마찰이 있을까 측정하시면 내부 마찰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누가 크다? 사질이 클 수밖에 없죠. 얘가 크고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내부 마찰각 출제가 됐고요. 아마 다낼 겁니다. 내부 마찰각. 그리고 이제 예민비, 아직 뭐 출제는 안 됐습니다. 예민비는 예민비.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가 예민비인데, 그 우측에 보면 예민비 해놨습니다. 예민비 3번에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 대가라죠. 그러면 원래 예민비라는 것은 여기 잘 보이십니까? 혹시 반사돼서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보이시는 거 보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상단에다가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둡니다.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고 밑에다가
교란시료의 강도를 두는 거야. 시료,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 시료에는 두 가지가. 자, 이거는 시료는 시험에 제공되는 흙의 재료죠. 시험에 제공되는 흙의 재료를 시료라고 해요. 흙의 재료. 이것을 시 줄여서 시료라고 칭합니다. 시료. 시료가 되는데, 이 시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로 불교란 시료가 있고요. 불교란 시료하고 교란 시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란 시료라는 것은 흐트러 이긴 시료라고도 하고, 이긴 시료. 흐트러진 시료입니다. 이거는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라고 해요. 흐트러진 시료.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고요. 그러면 흐트러지 아니야. 아니 불자 붙인 거야. 아니 불자. 아니 불자. 그래서 안 흐트러졌다. 그럼 자연퇴적된 시료를 무슨 시료? 불교란 시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자, 점토는 흐트러지면 굉장히 약해져요. 모래는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장의 모래 이렇게 있던 거 이쪽으로 흐트러졌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알 같은 콩가루 집어넣으면 뭉치도 힘이 없죠. 좀 있으면 바로 싸웁니다. 겉으로 뭐다 뭉치 잡혀놨고 속으로는 아닙니다. 자, 이 예민비는 그래서 누가 크다? 이거는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고 얘는 4에서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크게 되는 겁니다. 점토가 크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불교란 시료 채취 여부. 그래서 얘는 아직 기출 안 됐습니다. 예민비는. 그래서 불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 채취는 자연태적 상태 시료를 불교란 시료다. 아니, 불교. 안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래를 안 흐트러지고 갈고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에다 본드 넣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인공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불교란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교란 시료 채취할 수 있다? 점토. 그런데 앞전에 이걸 답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하고 표준 간이 시험이 중요하다는 게두 개를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봐요, 여기. 올해 또 보세요. 몰라, 느낌이 그래요. 제가 앞전에 내면 보지 말자는 주의인데, 이건 또 보세요. 작년에 이거 가지고 답을 맞췄습니다. 모래. 모래는 불교란 시료 채취가 어렵죠? 그게 정답이 옳은 걸로 된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불교란 시료 채취를 할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화 액상화 현상. 자, 그래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적인 측면을 보면, 유동화. 그래서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어느 집안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 집안에서 커요, 얘가. 얘가 생기기에, 이건 적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점토 집안에도 생길 수 있는 건, 저거는 할수 없이 생깁니다. 장마나 홍수가 뭐가 됩니까? 계속 내려가고, 온 집안에 습기가 흩어질 때 지진 흔들면 그 액상화 됩니다. 그리고 저 앞전에 인도네시아가 저 어떻게? 쓰나미가 밀려 측은 상태에서 지진이 오면 있죠? 그럴 때는 액상화 유동화가 생깁니다. 보통 그냥 그런 상태가 아닐 때 액상화는 무슨 집안에서 생긴다? 사질토에서 잘 생깁니다. 점토에서는 잘안 생겨요. 그럼 점토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그래서 이 집안이 크다는 거예요.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지진 시 집안이 뭐처럼 움직이더라?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액상화는 지진 시 집안이 뭐처럼 움직인다?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낼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앞전은 바로 불교란 시로체 지어부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집안 조사 뭐 목적 뭐 조사 내용 이런 거 한번 읽어두세요. 여기는 시험에 거의 다루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집안 조사 방법이 나와요. 집안 조사 방법.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낸게세 문제를 낸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조사 방법 두번 냈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이제 21일 때 표준 간입 시험을 시험에 기출을 한 거야. 표준 간입 시험을. 그럼 올해는 잘하면 종합 문제 지문 한 줄밖에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지포, 그런데 대장은 항상 정해져 있다. 표준 간입 시험이 넘버원입니다. 넘버투가 메인 테스트입니다. 메인 테스트. 그래서 49페이지 표준 간입 시험 있죠? 얘가 넘버원. 그리고 넘버투가 메인 테스트입니다. 메인 테스트 51페이지. 그러면 자, 지표보기 간단히 개념만 하면 돼요. 이걸 뭐또 시험 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종류에서만 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보는 거. 이렇게 막대로 있죠? 제 고장이를 찔러가지고. 이게 지표보기고, 그 다음에 시험 파기는 직접 파보는 거예요. 땅을 파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뭐다? 지표. 이거는 깊은 데는 못 파겠죠. 지표보기하고. 그리고 보링은 집안에 뭐다? 구멍을 뚫는 걸 보링이라 해요. 보링. 그래서 이 보링은 천공이란 용어도 써요. 천공. 천공 또는 보링. 집안에 뭐다? 구멍을 뚫는 것을 보링이라 해요. 그래서 기계의 보링 개념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계에서의 보링에. 보링은 구멍을 뚫는데 왜구? 뚫으면요. 흙이 나올 거 아닙니까? 흙의 종류를 알수 있었고, 나오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점토였다가 뭐, 속에 들어가니까 모래 어떤 집안의 구성이나 뚫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지하수 측정도 할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집안의 구멍을 뚫는 걸 보링이라고 칭합니다. 보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표준 간입 시험을 엄청 많이 써먹고 나중에 보링은 나오게 될 겁니다. 순서, 서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이 단독으로 나왔고 지문에도 자주 쓰였던 거야. 지문에 자주 쓰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 문제 냈던 거야. 표준 간입 시험은. 그래서 보링 누가 열심히 하더라도 대충 하십시오. 그래서 보링은 서열이 있어가지고 3위야, 3위. 시험 낼 때. 그래서 1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표준 간입 시험. 2위가 메인 테스트. 3위가 보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표준 간입 시험. 자, 이 표준 간입 시험에 대해서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자, 이건 보링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50페이지와 같이 이렇게 구멍 뚫는 이제 여기에다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서 시험을 하는 거야. 시험을 하는데 이때 그 추의 무게가 얼마인가만 60 3.5kg에 추 무게가 63.5kg의 추를 낙하시키는데 낙하 높이가 자유 낙하는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시킵니다. 76cm에서 낙하시켜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거예요. 타격 횟수 N 값으로 N치로 N 값으로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게 집안의 이런 밀실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밀실도 측정을 하는 시험이 바로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보면 그 N 값은 혹시나 외우시려면 좌측을 외우면 사질만 외우시면 돼요. 점토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점토를. 사질토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질토
10에서 30 가지고 지문에 응급을 했던 거예요. 보통 정도 다 다진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쳐서 했던 거. 지문에서 이거 다 틀리게 한 거야. 이거 65.3, 63.5인데 65.3 이렇게 바꿔내고. 아, 그리고 이겁니다. 수치에서 답을 유도 안 시키는 거예요. 틀리게 한다는 것은. 수치가 많이 나오면 수치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래는 불결한 희로체체, 그걸 답을 막 옳은 것 되겠다. 이건 다 틀리게 한 거야, 높이. 이거 하고, 30cm인가? 이거 장난친 겁니다. 표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반의 밀실도 측정을 하는데, 자, 이 사질 지반의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신뢰도가 우수한 시험이에요. 우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n값이 클수록 무엇이다? 지반이 밀실한 거죠. 단단하다 이 뜻입니다. 지반이.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반에다 말뚝을 때려 박는데, 지반이 단단하면 잘 박힙니까? 말 때려야 돼요. 많이 때려야 되잖아요. 지반이 무르면 어떻게? 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뻘에 가서는 말뚝 박을 때안 때려도 돼요. 몸무게로 꾹 눌러도 들어갈까요? 맞아? 그거 같지? 그러면 그걸 측정하는 게 바로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커야지 밀실한 거고, 이거 단단하고. 수치가 작으면 느슨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답의 유도는요, 여러분들이, 자, 수치가 답이 되는 것은 가르쳐 줄게요. 수치의 답을 유도하는 것은 법령이나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미리 이야기 해드리는데도요, 학생들이 그럼 집중을 안 해서 들어요. 그래서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 있는 수치만 답을 유도시켜요. 소송을 대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의 유도를 시킬 때 답은 아무거나 답을 안 시켜요. 수치가 답이 되는 것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나 안전기준 이런 것이 필요한 데서 답을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답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낸다는 거 평생 외우라 한 거는 외우십시오. 앞전에도 벽돌 쌓기 높이 장난친 겁니다. 그건 기준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냅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자 51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인 테스트. 베인은 날개요. 베인 테스트. 베인은 날개예요. 날개. 날개인데 영어로 날개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가지고 회전시키는 게 집안에 그래서 베인 테스트 테스트가 시험이죠 네. 베인 시험이라고 하게 쓸 수도 있겠죠 베인 시험 그럼 베인 테스트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건 회전력으로 날개 회전력 회전시키세요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에 얘는 뭘로 했을 타격 횟수 n 값으로 했고 n치로 타격 횟수로 지반의 밀실도를 구한 것이고 그런데 회전력으로 연약 점토 지반 진흙입니다. 연약 점토 지반 바로 진흙입니다. 진흙 그래서 연약 점토 지반의 점착력 판별 시험입니다. 점착력 판별시험을 베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력으로 한 거예요. 회전력으로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토는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얘는 연약 점토에 하고 사실 집안은 안 해요. 사실 집안에서는 안 하는 시험이에요. 베인 테스트. 기억하시고 또는 점착력 판별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당 강도 시험 이렇게도 칭해요. 전당 강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다르게. 전당 강도 측정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물리적 지하 탐사가 나옵니다. 물리적 지하 탐사. 자, 물리적 지하 탐사, 아, 51페이지. 물리적 지하 탐사는 이 경우에 합니다. 조사할 대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조사할 대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외략, 연약층의 깊이나 안방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계략적으로 조사할 때 쓰는 것이 물리적 지하 탐사. 근데 물리적 지하 탐사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럼 탄성파식 지하 탐사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인공 지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진 생길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지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폭파시켜서 그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기 탄성파고요. 전기저항식은 각 물질마다 전기저항이 다릅니다. 그걸 활용한 게 전기저항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내력이나 지내력. 지내력은 자,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내력. 그래서 지내력 개념은 거기 보시면 표 있죠? 표를 가지고 11회 때 한번 기출했고요. 그표 가지고 11회 때 어느 지반이 하중이 크냐? 그냥 읽어두세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이 수치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예요. 경한반이 강한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연안반이고, 그 다음에 자갈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갈과 모래 혼합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래 또는 점토가 제일, 모래나 점토가 제일 약할 거고, 혼합이 뭐다? 조금 더 강할 것이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52페이지 지내력 시험이 있는데, 자, 지내력 시험적인 측면에서, 지내력 시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직접 지내력 시험하고 뭐가 있다? 간접 지내력 시험, 말뚝박기 시험이죠. 말뚝박기 시험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7인가 8인가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8회 때일 겁니다. 어디 아마 한번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내력 시험과 간접 지내력 시험이 있는데, 직접 지내력 시험은 평판 지하 시험이라 정했죠. 평판 지하 시험. 자,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나오죠. 평판 지하 시험. 자, 왜 그런가 하면 평판에다 하중을 가해서 지내력을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자, 평판, 지하파, 여기에 지표면이면,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내력은 지표면의 지내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는 땅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초가 들어설 예전 기초처럼 여기에서 시험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압판을 설치를 합니다. 제압판은 압력을 간다고 해서 내압판이라고도 하고요. 내압판. 그리고 평판.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강판입니다. 강판 가지고 설치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쉽거든. 제하 하중을 가해서 측정하잖아. 그래서 지내력을 맞죠? 그래서 평판에다가 제하,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 이렇게 칭한 거예요. 아니, 제하판 제하 시험, 내하판 제하 시험이라고 보다 가장 부르기도 쉽고 맞죠? 부드러운 게 평판 제하 시험이죠. 그래서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53페이지 그림과 같은 틀을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하는 거야. 하중을 갑니다. 하중을 가는데 이때 하중은 한꺼번에 하중을 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중 5단계 이상으로 가야 돼요. 5단계 이상으로. 5단계 이상으로 하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중을 많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어가야 되는데, 초반급을 K급을 하시면 안 돼요. 초반에 무리하게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해놓으면 큰일 나요. 하루에 10시간씩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2개월 지나면 멍멍 해져가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조금씩 자꾸 늘어가야 돼. 그래서 5단계 이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매해 가는 제한, 5단계 제한은, 그래서 10kN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러면 10kN은 1톤입니다. 1톤. 1톤.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하 중에 5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예정 파기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가해서 하중을 가는 거예요. 그럼 1톤 가했습니다. 그러면 침하가 끝나면, 이제 침하가 정지되면 다시 뭐다? 1톤을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하중을 가라 이겁니다. 제한은 몇 단계 이상으로 하라? 최소 5단계 이상으로 나눠서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하중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침하량을 측정한, 총 침하량이 이제 측정을 해서 총 침하량을 측정을 합니다. 보통 침하량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하거나 조금 더 정밀도로 요할 때 스트롱 게이지 이런 거 가져왔는데, 그거는 한번 쓰면 못 쓰거든, 때는. 그래서 이총 침하량, 다이얼 게이지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게이지에 연결해가지고 컴퓨터하고 다 연결합니다.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측정합니다. 컴퓨터로 다 측정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주 미세한 걸못 측정 못 하니까. 그래서 총 침하량을 가지고 했을 때 20mm, 2cm입니까? 2cm. 총 침하량을 2cm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는 거야. 허용 진해력도로 보는 겁니다. 단기로 봅니다. 단기로 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나오면. 그래서 단기 허용 진해로 보고 이거의 2분의 1을 장기로 봅니다. 장기 허용 진해력도로 본다는 점 정도만 간단히 기억을 한번 해놓으세요. 치사하게 내면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진해력 시험 52페이지 보면, 자, 이겁니다. 자, 말뚝을 밖에 없어서 시험 말뚝 받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말뚝 받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하는가 하면, 말뚝 길이 조정이나 그 집안의 진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시험 말뚝 받기를 합니다. 시험을. 그래서 시험 말뚝 받기는 실제 사용할 말뚝, 그러면 그 집안에 막을 말뚝을 써라, 박을 말뚝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죠. 시험 실제 사용할 말뚝과 뭐다? 똑같은 종호, 동일 조건이에요. 말뚝을 박으라니까. 52페이지 제일 하단. 동일 조건. 실제 그 집안에 박을 말뚝을 박으라 이거예요. 동일 조건이고, 그리고 몇번 이상 받는다. 조건 없으면 3번 이상에 3번. 3, 3판 해야 된다. 그리고 수직으로 박아야 돼. 위치에 수직. 수직으로 박고, 연속적으로 박아. 휴식 시간도 안 돼요. 자, 왠가 말뚝을 박다가 휴식 시간을 집은 집안의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상태가 달라지면, 박는 게 틀려져요. 진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박아주면 돼. 그리고, 자, 6번에 보면 최종 간입량은 5회나 10회 단 평균 있죠? 침하량, 간입량 가지고, 평균 가지고 봅니다. 평균 가지고 최종 간입량으로 해서 그걸로 진해력을 구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부동치마 개념이 나옵니다. 부동치마. 부 안이불자죠? 부동치마. 그러면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겁니다.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토목 쪽에서는 부등이라고 쓰는데 건축은 부동입니다. 건물을 기준 잡기 때문에 토목은 땅이 기준이지만 우리는 뭐다? 건축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부동 치마. 서로 상이하게 치마 되는 것은 무슨 치마? 부동 치마. 자, 그럼 부동 치마가 생기면 자, 어떻게 되느냐? 그 형상을 보면 이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보통 이겁니다. 일정 치마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기존 땅이 건물이 없는 데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정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맞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치마가 생기는데 보통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치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치마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일단 한쪽에 치마가 많고 한쪽에 치마가 이렇게 적게 생겼어요. 이것을 무슨 치마? 부동 치마랄게요. 그 부동 치마가 생기면 첫째,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니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에 이 변형이 생기잖아요. 변형이 생기면서 좌와당겨지죠. 한쪽은 인자, 그 반대쪽은 압축이 생기니까 균열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렇게 생겨요. 45도 방향으로 크레이 가요.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변형이 생기면서 균열이 생기는데 균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균열은 먼저 대각선 방향, 빗방향 균열이 먼저 생겨요. 빗방향. 대각선에 빗방향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빗방향 45도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두 벽면에 생기고 나중에 그거의 직각인 벽면에 직육면체잖아요. 육면체면 자, 여기 벽면에 생기면 벽이 사면이잖아요. 그럼 두개 면은 45도 각도로 먼저 생겨. 빗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수평균열이 생겨요. 그게 직각인 벽면에 수평균열이 생겨요. 그럼 건물에 수평균열까지 생기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야. 눈치를 퍼뜩 생기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자. 아니, 너무 적을려 하지 말고, 얘기는.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생기고 나서, 그거에 무슨 벽면? 직각인 벽면에 무슨 균열? 수평균열이 생겨요. 아니,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지는, 지금 현재 이 벽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이쪽이 직각인 벽면이죠? 거기는 기울어지면 옆으로 수평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수평균열이.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 교수님 위험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거든.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팔고 이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냥 팔고 이사 가셨더라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저적절 균열에서 진행형 균열은 미장 보수해가 안 되거든. 근데 미장 보수해 놨더라고. 또 째지는 거예요. 균열이 계속 치마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마감재도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변형이나 탈락이 생기죠. 마감재 변형이나 이런 탈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감재가 변형되거나 탈락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 뭡니까 타일이죠. 막 깨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틈 사이로 뭐다 누수가 발생하잖아요. 누수.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제일 심하면 뭐가 됩니까? 건물에 뭘로 갈수 있다?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붕괴까지 갈수 있는, 그래 위험한 거예요. 건물에 붕괴 또 옵니다. 그래서 어딘가만 중국에는 다행히, 그죠? 연약 집안이 지었는데 대책 없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층은 안 넣고 그냥 공사했더라고 보니까. 기초회가 이래 올렸는데. 건물이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넘어갔잖아요. 다행이야.
사람 입주하고 넘어가서 그렇겠죠. 부동치마로 넘어갔으면 붕괴됐습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원인적인 측면. 원인. 원인은 1회하고 15회 때 나왔어요. 1회하고 15회 때. 그래서 그냥 읽어두시면 돼. 이거는 뭐, 한글만 읽으면 되니까 읽어두세요. 자, 그리고, 아직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타이밍 되면 제가 한 번씩 다 설명해 드립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머지않아 옵니다. 상대평가 되면서. 아, 그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책 봅니다. 자, 집안에 대한 대책. 집안에 대한 대책에 보시면, 흙을 다져준 집안에 대한 대책에 보시면, 있고, 그러면 집안의 대책이 뭐 집안 계량공법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있죠?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이 2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기초구조가 2회고,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이 3회. 그래서 이제, 대책만 가지고 낸 게, 자, 2회 때하고 7회 때, 17회 때입니다. 17회 때. 제가 16회 때 물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1회 때 원인 대책 나왔으니까, 2회 대책이 한해 늦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6회 때 학생분들이 나옵니다. 이래 돼. 우린 반푼이 치도 없습니다. 17회 때 나옵니다. 이러지. 그래서, 이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기초를 굳은 집안의 지지식인다. 그게 뭐예요? 2번이, 1번이? 직접 기초하라 이거죠. 직접 기초하라는 겁니다. 직접 기초.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연약 집안이니까 보통 부동치마가 생기는 거죠. 안반이 지었는데 부동치마가 생기는 건 아니죠. 아, 안반이 지었는데 부동치마, 지각변동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말뚝을 사용한다. 이게 2회 때 답이었었습니다. 마찰말뚝을 사용한다. 마찰말뚝 사용을 피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설치한다. 온동기초로 해주라. 이게 온동기초. 그리고 기초상호관을 자 연결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중부 시공해주라. 이게 강성을 높여주라. 이겁니다. 지중부. 그런데 상부구조에 대한 대처죠. 건물을 경량화시키라.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뻘에서 사람은 빠지지만 뻘에서 사람은 빠지지만 누구는 그 외에 망둥이가 빠집니까? 뻘에 망둥이 톡톡 튀고 개들도 옆으로 살살 끌어가 다 끌어가는데 인간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 몸무게가 망둥이처럼 가벼워서 안 빠질 겁니까? 경량화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주라. 강성은 무엇을 강성이라 했어요? 강성은, 자, 외력이 작용해서 변형이, 외력이 작용할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이라겠죠? 변형하지 않아요. 변형이 적은 성질, 변형하지 않아요. 한 성질, 그걸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성. 오르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뜻을 빨리 굽히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평면기는 어떻게 짧게 해야 된다. 평면기.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요, 복도형 아파트에서 한 동이 굉장히 길었어요. 길게 설계되는데 요새 아파트는 동이 안 길어. 4호 라인 정도 탁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기는 짧게 하고 이웃구멍의 거리는 어떻게 멀리 하도록 한다. 그걸 거기 해놨죠? 갈로 속에 써놨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어떻게 균등히 배치해주면 부동치마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뻘에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뭐다? 치마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마가 안 생긴다? 아니, 뺄때 어떻게 빼라겠어요? 뻘에 빠지면. 뒤로 이렇게 누우셔야 돼. 그럼 빠집니다. 하중이 분산되니까. 집중 하중을 가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눕지 말았겠죠? 뒤로 이렇게 놓으셔 빼면 됩니다. 앞으로 놓으면요, 그렇잖아. 맞아? 뒤로 놓으면 좀 그래도 앞으로 볼 때는 괜찮잖아.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계량적인 측면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방 계량. 지방 계량은 자, 지반에 대한 대책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계량 목적 지반의 지지력 증대, 바로 지내력을 증대하게 된 지지력 증대 목적과, 그리고 자, 지하 굴착 시 안정성 확보나 또는 기초의 부동 침하 방지나 기초의 보강상 보통 이 지반 계량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방계량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종류를 안 내면요, 공법의 우선순위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대장은 샌드드레인입니다. 샌드드레인 공법 1타, 얘가 1타고, 2타가 그라우팅 공법 7번이에요. 7번. 넘버원은 샌드드레인. 넘버투가 누구다? 지반, 주위공, 그라우팅 공법, 주위공법이에요. 이 순서가. 자, 그러면 여기는 종류를 두번 냈었어요. 종류를 찾으세요. 종류가, 그때 9회 13회였던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57페이지 그 별표에 넣은 거 있죠? 언더피닝 공법 있죠? 요거는 16회 때 냈고요. 16회 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공법도. 그래서 올해는 공법 가지고 아마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공법이 나와야 돼요. 그럼 작년에는 시험, 표준 강의 시험하고, 자, 기초의 종합 문제를 냈잖아요. 그럼 올해는 변형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계량 공법. 그래서 1번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1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다? 진동 타진 공법. 진동 타진 공법. 자, 그래서 이건 사질 지반에 효과가 좋습니다. 사질 지반. 진동 타진 공법은 지반을 타져주는 공법이다. 바이브로. 진동기로 타져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뭐가 있다? 샌드 드레인 공법. 샌드 드레인 공법.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겁니다. 얘는 탈수 공법이죠. 2번서부터 5번까지가 웰 포인트 공법까지가 바로 탈수 공법, 지반에 배수하는 공법이에요. 탈수 공법인데,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점토 지반입니다. 2번, 3번, 4번은 이세 가지는 점토 지반에 쓰는 거예요. 점토 지반에 쓰는데, 샌드 드레인은 자, 점토 지반에 자,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래 말뚝을 만드는 겁니다.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 보통 모래 기둥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샌드. 그래서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을 만들어요. 이 만드는 공법이 그 3번에 나오는 거예요. 바이브로 컴포저. 바이브로 컴포저. 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네. 컴포저 공법. 모래 말뚝을 만들어서, 자, 그럼 이 모래 말뚝에 물이 스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며 들어오면,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면 위로 나오거든. 이렇게 물이 모래 기둥으로 스며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하중을 가해버리면 잘 스며 들어오겠죠, 맞죠? 눌러버리면, 하중을 가하면. 이것이,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게 뭐다? 샌드 드레인. 드레인 공법입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이고. 대신에 종이를 이용하면 뭐다? 모래 말뚝 대신 페이퍼. 카드 페이퍼. 페이퍼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이라고도 치아고. 이거는 종이를 활용한다. 이게 종이. 모래 기둥대 특수 종이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석해 말뚝 공법. 케미코 파일. 자, 케미코 파일 공법은 생석해 말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말뚝 공법. 그러면 모래 말뚝 대신에 뭘 한다? 생석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석회가 주변에 물을 흡수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나중에 팽창하는 게. 그것이 샌드리. 그리고 웰 포인트 공법은 이건 사질 모래 집안입니다. 웰 포인트 공법은 요거는 사질 집안에 하는 게. 그러면 이건 사질 집안 모래 집안의 탈수 공법인데, 자, 이것이 여각막이 웰 포인트라는 장치야. 철강 끝에 웰 포인트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빨아내요. 여각이. 그래서 그걸 웰 포인트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슨 공법? 치환 공법. 치환은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치환 공법은 흙을 양호한 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 공법은 굴착해서 치환하는 방법이고요. 굴착치환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새 굴착치환 개념이고, 그다음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폭파치환. 저거 치아벌이라 하죠. 폭파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려버리는 거. 자, 그리고 그라우팅 공법은, 자, 주입공법이라고도 하죠. 7번에 그라우팅 공법. 자, 그라우팅 공법은 뭐 주입공법 또는 고결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고결공법. 그래서 집안에다가 시멘트나 이런 고결제, 뭐 고결제의 뭐 대표적인 약액 같은 거. 고결제는 뭐 약액 같은 거 있죠? 약액. 이런 것을 주입을 해서 지중, 이제, 고체로 응결, 고결시키는, 고체로 응결시키는 게.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보톡스 맞는 게 무슨 공법이다? 크라우팅 공법입니다. 주입 공법이에요. 나이 드니까, 주름 사이즈니까, 안에다 너가 팽창시켜야 되죠? 그래서, 연세 드니 웃는데 웃는 게 아닌 분들 있죠? 표정이. 그럼 무슨 공법을 썼다? 그라우팅 공법, 주입공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실 겁니다. 집안 보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잘안 해주는데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데 있죠. 자, 강급 공사하는 데는 해야 되거든. 아, 지자체나 있죠. 정부에서 발주를 받아가 할때 약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 공사들은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보니까 하는데, 근데 막 하니까, 저거 뭐 하는가 싶대대. 주입 공법 한다. 그라우팅 공법 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막 뚫어가지고, 기계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압력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시멘트 물이나 있죠? 약했거든. 주입방 안에 가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제하 공법. 제하는 아까 했죠? 하중을 가는 걸 무슨 공법? 제하공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약 집안의 하중을 제하에서 가해서 흙을 안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거예요. 건물을 지니까 건물 무게 때문에 침하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건물 짓기 전에 뭐다? 하중을 미리 가는 거예요. 하중을 가해서 안밀시키는 게 제하공법. 그리고 동결공법은 집안의 파이프를 박고 액체 질소를 거의 주입한 거지. 요즘 표론가스 못 쓰게 해야 되니까. 액체 질소를 주입하면 지하수가 얼어버리잖아요. 지하수가 얼면요, 공사장 주변 부분만 녹아있고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사 기간 동안에.
땅속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저렇게 잘안 녹아요. 옛날에 저거 원리 같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저 우름 보관했잖아요. 와, 석빙고에 우름 보관해야 되잖아요. 왕이 우름 갖다 둘렀건데 안 갖다 좀 큰일 나죠. 맞죠? 그래서 그 땅속은 일정한 조건만 좋으면요 그대로 온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급냉 액체 질소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거기 급냉식이기 때문에 맞죠? 잘안 녹아요. 그럼 공사장 주변만 녹아요. 그럼 지하수가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동결 공법. 그리고 언더피닝은 꼭 체크. 기존 건물이 나와야 돼요.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에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는 공법. 아니면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것도 돼요. 기존 건물 새로운 기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삽입해 주는 것도 되고요. 새로운 기초를 삽입해. 그래서 항상 조건이 돼. 기존 건물이어야 돼. 이거는 무슨 건물?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기초나 지정을 보강해 주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 피닝 공법이라고 칭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곧 지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